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음악치료학 리페입니다. 요즘 서울 곳곳에서 벚꽃이 많이 피었어요. 학교 안에도 정말 예쁘네요. 벚꽃이 피는 시절인데 중간고사가 그 앞에 다가왔어요.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멋진 하숙 공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방금 기타 실기 전공을 봤어요. 이따가 수업이 있어서 지금은 강의실과 같은 건물 안 3층에 있는 열람실에서 공부하려고요. 여기서 출입 대장의 이름을 작성한 후에 입시하면 됩니다. 여기의 장점은 사람이 거의 없고 책상 위에 콘센트가 있어요. 정수기와 화장실도 가까워요. 2학기에는 수업 필기는 최대한 한국어로 쓰고 교수님이 공유해주신 인상 경험을 이해하고 빨리 중국어로 타이핑했어요. 시험 전에는 내용을 다시 정리했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지금 학생문화관에 가고 있어요. 가끔 우리 학교가 공원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 시험 전략을 3단계로 구성돼요. 첫 번째로는 수업 필기 노트를 다시 읽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 제공한 스터디 가이드를 정리하고, 세 번째로는 자기 말로 설명해봐요. 학원 4층에도 예쁜 하숙 공간이 있어요. 여러가지 종류의 좌석이 있어요. 중간 시험 기간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상 촬영이 조금 부끄러워요. 이건 뭐든 예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시험 기간에는 학관이 만석인 경우도 있어요. 이때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이때 저는 ECC에 가요. 이 앱을 통해 좌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퇴실할 때 반나무 입지 마세요. 학교 버스를 탈 때 범나트리는 가능 착하게 들어요. 버스가 버스관 앞에 섰고 학관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내일은 마지막 시험을 보면 중간 시험이 모두 끝났어요. 드디어 시험이 끝났어요. 지금 생활환경관 1층에 있는 학습공간에서 과제를 하려고요. 학교 건물마다 이런 학습공간이 거의 있어서 어디에서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这样子的一个卡座。